수술 받으신 지 선생님이 작년 1월에 하셨다, 그죠? 거의 1년 정도 되셨네요. 네.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, 뭐 저도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. 제가 많이 수술 하기는 하지만은, 환자분들은 진짜 받은 분들 얘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막 느낌 그대로 이제까지 있었던 가감 없이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네. 뭐 답변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. 아, 처음에는 좀 불안했지. 아프고 이래서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고통이 심했지. 3개월 동안이나? 아프지. 이걸 만지고 하니까 자꾸 연습을 하고 얼마나 아파요. 그런데 이제 그 후로는 이제 한번 관계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재미가 있어요, 요새는. 남자는 한번 죽으면 안 사는데. 그렇지. 그래도 원장님 덕분에 살아가지고 요새는 이제 재미를 보고 그래 살아요. 수술 받으시기 전에 제일 고민되시던 게 어떤 거죠? 내가 이 수술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. 어떤 게 제일 고민되시던 거예요? 많이 했지요. 이 될 건지 안 될 건지. 지금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고 사정도 이제 제대로 되고 좌우지간 사는 게 옛날하고 다르지. 그때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여자들 앞에 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그 자신 있게 들어가 어디 가든. 이제 옛날보다 이렇게 좀 뭐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러시는 게 좀 더 편해지셨는가요? 그렇지. 남자고 여자고 뭐 이런 얘기하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하기를 잘했어 이거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총평을 하자면은 아 이거 정말 못할 수술이다, 아니 뭐 하는 것도 괜찮겠다, 혹은 해보인 뭐 좋더라, 어느 게 선생님 생각이신가요? 해보니까 좋지. 해보니까 나으시다. 아 좋지. 자신감도 생기고 뭐 성관계도 할 수 있고. 네.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데 뭐 혈압있고 당뇨 있으니까 이게 통 안 됐거든. 네. 이게 비뇨기과 약을 먹으니까 이게 서지를 안 해. 죽어서 이게 영원히 될 줄 아나 이랬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매일은 안 돼도 뭐 일주일에 한 번, 뭐 열흘에 두 번. 그 정도는 운동을 하니까. 운동을 하시니까?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번 하면 이 사람 사는데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가. 오히려 지장이 없죠.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실 때 이게 왜 내가 하니까 근력이 좀 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. 뭐 이렇게 젊은 사람도 이거 하면 힘드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원래 한 100m 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체력을 요구한다 그래요. 10분 뭐 5분에 한 30분 정도 하고 나니까 달리야. 30분 하시면 뭐 시계 보고 누가 어떤 친구가 저는 밤새도록 간다 그래요. 보통은 이제 저희가 쭉 통계를 내보면 한 11분이라 그래요. 그게 이제 뭐 애무하고 삽입해서 사정하고 다 끝까지 할 때까지가 11분이라 그러거든요. 실제 삽입 시간은 뭐 보통 한 8분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. 근데 30분 하셨으면 뭐 엄청 오래 하신 거죠. 그만하고 싶어요. 힘은 가만히 있어도 남아 있어도. 네, 그렇죠. 맞아. 예를 들어 주변에 이제 뭐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래 약도 오래 드시고 해서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실 거잖아요. 뭐 근데 이 수술 받아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살 안 물고 이런 거는 좀 어떠셨어요? 걱정은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. 그래도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어도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상처가 아물라 붙을까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잘 붙었어. 제가 이게 해보니까 당뇨가 있으신가 없는 거 차이가 없어요. 감염되는 거나 살 아무는 거나.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
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오래 아픈 경향이 있어요. 통증이 오래 간다.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아, 별반 차이는 없다. 그래, 상처 아무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조금, 조금 더 그럴 수는 있죠. 2주 안팎에는 다 실밥을 대체로 뽑으니까 뭐 얼마만에 실밥 뽑으셨더라? 3주. 3주. 그러니까 평균 2주니까 한 일주일 더 걸린 셈이에요. 그래, 지금은 잘 돼.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전보다 뭐 좋으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? 사는데 자신감 있지. 전에는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저게 참말로 그런가 그래 의심을 했는데 요새는 뭐 나도 자신 있다. 주변에 수술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았던가요? 이 딴 데서 받은 사람 몇 있는데 네. 이걸 내가 자랑을 안 해. 나는 공부한다고 해. 남들이 하마. 어지간한 사람들은 주놈 네. 그래가지고 네.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. 아, 그렇죠. 네. 실제 나를 위해서 한 거지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 아니거든. 그럼 맞아. 그래. 이 가정생활이 좀 편하고 웬만하려면 해야 돼. 당뇨 있다고 뭐 혈압 있다고 걱정할 건 한 개도 없어. 알겠어. 아무튼 건강이 좋으시니까 뭐 저도 참 기쁘고요. 이렇게 한 번씩 오세요. 뭐 1년 만에 한 번씩 오시면 저희가 관리해 드리고 확인해 드리니까. 원장님 덕분에 수술 잘해 주셔가지고. 내가 이제 잘 살고 있어요. 그 즐겁게. 환자분이 잘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예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